첫 번째 세트 박영민 선수의 거친 바람이 몰아치는 듯 했습니다. 거의 잡아내는 듯 했었는데 그 바람을 모두 덕으로 차단시킨 이용호 선수가 첫 번째 세트를 자신의 전장을 만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 세트 박영민 선수 그것에 굴하지 않고 다시 한번 더 그의 흐름을 만들 수 있을지 아니면 이용호 선수가 또다시 당연하던 듯한 그런 승리를 예고하는지 두 번째 세트 트로입니다. 네,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1세트를 선취했던 이용호 선수의 신경입니다. 7시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그리고 좋은 전략임에도 불구하고 아쉽게 첫 번째 세트를 내주만 박영민 선수 진영을 다 섰습니다. 뭐 제 주변이 주로 그 테란 주택이 없다 보니까 이번 광복절 특사에서도 테란을 빼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 장면들이 등장했는데 그건 사실상 선수들이 거의 만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죠. 뭐 선수들이 특히나 이런 WCG 이영호 선수와 박지수 선수가 보여주는 이런 날카로운 타이밍들을 보면은 네. 정말 다른 종족 분들이 기가 죽을 만한 뭐 그런 상황이 나왔었고 네, 네. 그래도 박영민 선수가 지금까지 보여준 전략성과 특히나 이번 경기 트로이 맵에서도 박영민이라면 뭔가 또 상대의 허를 찌르는 그런 전략 전술 또 기본기도 탄탄한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 이영호 선수를 응원해주신 분들 국민 남동생 이영호 최연소 금메달을 바라드립니다. 네. 뭐 지금 현재 8강이 펼쳐지고 있긴 합니다만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죠. 그렇죠. 네, 이영호 선수. 네. 그리고 그 확실히 선수들이 어떤 그 유행을 끌어나가는데요. 드래곤도 있는 것 같고 이게 상당히 그 선사 시대의 벽화를 보는 듯한 네. 임팩트 있는 그런 치어풀을 가지고 오셨네요. 네. 예전에 그 임유한 선수가 한창 그 스타크래프트의 선풍적인 어떤 인기몰이를 했을 때 네. 배틀넷에 거의 다 테란이었거든요. 네, 이영호 선수의 어떤 이런 플레이 때문에 테란 유저가 더욱더 많이 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커플티 입고 왔죠? 네, 쌍둥이 들어갔고요. 네, 쌍둥이한테 커플티라는 단어는 임팩트 있는데요. 괜찮습니까? 네. 아주 개념이 없는 발언이죠. 아니, 상당히 느낌 있는 발언이었습니다. 아, 괜찮네요. 네, 아주 네. 귀여운 어린 친구분들 둘이서 네. 현장에 오셔서 이렇게 또 이 WCG의 현장에서 즐겨주시는 팬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렇죠. 네, 그리고 오늘도 이런 이영호 선수와 박영민 선수의 대결이라면 집에서 보시는 것도 물론 재밌으시지만 네. 이런 현장에서 보는 것 더욱더 재밌지 않겠습니까? 네. 집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구에서 보는 이렇게 들었네요. 아 지구요? 네.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지금?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네.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시원하거든요. 네, 이 e스포츠 전용 경기장이 그렇죠. 관람하기 딱 좋은 분위기입니다. 자 거기에 걸맞는 그런 경기도 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박영민 선수의 시원한 바람 두 번째 세트 몰아치고 네. 세 번째까지 갈 수 있을지. 일단 이번 경기에서 박영민 선수 뭐 무난한 출발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원게이트 게스 코어 네, 아주 무난한 움직임인데 네. 그래도 트로이가 프로토스가 테란 상대로 괜찮다라고 하는 측면은 어떤 그 선전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측면과 더불어 네, 그런 어떤 맵의 이점을 살린다면은 굳이 초반에 전략의 힘을 싣지 않더라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야 지금 세 개의 점들이 묘하게. 네, 교차가 됐습니다. 네. 지금 질럿의 위치 못 봤고요. 서로 세 개 그린들이 서로를 못 봤거든요. 네, 일단 이 질럿이 올 때쯤에 마린 세 개, 이영호 선수가 바로 반응만 한다라면은 질럿 한 개 정도는 무난하게 지금 제압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바로 마린 반응이. 일단은 그렇게 빠르진 않았어요. 조금은 늦게 봤습니다. 한 개는 잡힐. 자, 네. 그래도 추가적인 질럿이 오고 있는 게 아니고 마린 네 개이기 때문에 네. 네, 아무런 피해 없이 일단 막았고요. 예, 또 입구적을 드래곤으로 예, 막아놨죠. 상대방에게 예, 불안함을 증폭시켜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1경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박영민 선수 같은 선수가 입구를 예, 틀어막고 있으면 선수들이 생각이 많으세요. 네. 상대방이 뭘 할까, 어떤 플레이를 할까 이렇게 걱정을 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렇죠. 네, 막아놓고 뭐 딱히 큰 움직임은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기습적인 다크를 무난하죠. 네, 기습적인 다크를 준비한다든가 사실 안 보이는 것 때문에 더 긴장하는 것은 이용호 선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으니까요. 이렇게 프로토스는 정찰을 당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그런 뭐 터렛 같은 걸 하나 짓고 두 개 짓게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수비적으로 만드는 게 좋은데 네. 예, 지금 박영민 선수의 전략은 현재는 뭐 드라군 원게이트에서 꾸준히 모아지면서 가장 정석적이면서도 테란의 모든 경우의 수를 수비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지금 빅도우더입니다. 네.
그러면서 어떤 그 뭐 리버를 활용해서 흔들기를 물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빠르게 어떤 그 섬쪽의 확장을 가져가는 플레이도 예상할 수가 있겠고요. 네. 커뮤니티 소환 완료. 예, 이영호 선수의 병력 움직임 자체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단 프로브로 상대방이 탱크, 마린, 벌처로 찌를 것이다 라는 것을 어느 정도 지금 파악을 한 상황인데요. 네. 언덕 쪽이 드라군 3개, 그리고 뭐 상대방이 러시 올 때 4개째까지 모인다면 무난하게 일단 공격을 막아낼 수는 있습니다. 입구를 막아뒀었기 때문에 네. 마인이 공격적이지 않은 상대방의 다크 템플러를 어느 정도 대비하는 그런 모습이죠. 야, 이거 박하닉인가요? 그렇죠. 지금 타이밍에 멀지도 없이 승부를 보는데요. 자, 일단은 뭐 답답한 마음을 걷어내기 네. 위한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는데요. 거기에다가 지금 빠르게 또 확장을 박인민 선수가 선택을 했죠. 네. 그러니까 무난한 드래곤과 옵저버를 선택했는데 지금 벌처로 보고 이용 선수 흐뭇하게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전략은 이용호 선수가 정말 너무나도 기분이 좋은 상황이죠. 상대방의 전략 보고 이거 박하닉이 성공할 수 있는 분위기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박영민 선수는 지금 타이밍이라도 리버를 생산하지 않고 단순히 진락과 드라곤만으로는 마린 메딕과 탱크를 막는 것은 거의 무리입니다. 지금은 어떻게든 파악을 하고 눈치를 채야 되는데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옵저버가 가서 보기에는 이미 늦죠. 자, 지금 출발은 확인했습니다. 옵저버. 그리고 원래 첫 옵저버 나오면 무조건 상대 진영 쪽으로 보내거든요. 네. 네. 지금 옵저버 가서 파악하기엔 이미 그 파악하고 대처하기에 이영호 선수의 출발을 막기에는 좀 힘들어질 수 있어요. 더군다나 원게이트거든요. 자, 이제 옵저버가 도착을 했습니다. 상대편의 이런 움직임. 박영민 선수가 얼마나 빨리 대처할 수 있을지 일단 진출을 시도하고 있는 박영민 선수는요. 네. 옵저버 흐물거리면 출발하겠죠, 이영호 선수. 네. 그래도 참 이렇게 상대방의 박하닉인 것을 지금 봤어요. 그나마 지금 상황에서 드라군을 찌르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으면 시간도 조금도 못 걸었을 텐데 네. 일단은 박영민 선수가 눈치를 채기는 챘습니다. 여기서부터 컨트롤 기가 막히게 해서 박하닉이 막아낼 수 있는데 지금은 마린이 너무 손쉽게 잡혔는데요. 이거는 진출했던 바이오를 병력이 메딕의 그런 몸으로 받지 못한 무료 테이커. 지금 이용호 선수가 마린 메딕이 너무 급하게 마린이 따라 혼자 돌출 네. 행동을 지금 하면서 너무 많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이용호 선수가 원래 박하닉 하려면 원픽이 위해 300억 정도 늘려야 머리를 좀 막... 마린 잃은 걸 조금 만회를 하는데요, 여기서. 예, 그리고 언덕 위에 스캔 찍어보면서 드라군이 체력 없는 것도 맞고요. 시즌 모드하고 스티팩 맞으면 이 드라군 내기로는 힘듭니다. 자, 일단 그래서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언덕 위쪽까지 진입 준비, 탱크 있습니다, 뒤에. 이렇게 되면 이건 멀티를 지킬 것 같아요. 결국 박영민 선수는 이미 승부 자체는 여기 멀티가 날아가는 순간 기울거든요. 하지만 트루 위에서의 대역전이 가능한 이유는 이건 멀티를 내주더라도 이게 리버 있으면 끝났죠, 그러면? 예, 별반이죠. 야, 박영민 고개를 갸웃거리는 이영호 선수. 야, 리버! 야, 그 리버가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나와서 말이죠. 야. 네, 그렇습니다. 박영민 선수가 정말 대처 플레이, 리버를 원래 좋아하는 선수이긴 하지만 네. 드라군이 한번 마인에 폭스 나가면서 큰일 날 뻔했거든요. 그러한 위기를 이런 식으로만 넘겼다면 얘기는 다르죠. 네. 이영호 선수는 이제부터는 수세적인 입장에서 끝까지 경기를 펼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리버가 없었더라면 저건 멀티를 지켜낼 수가 없는 상황인데 결국 이렇게 된다면요. 저건 멀티도 지켜냈고 막았죠. 네. 결국 안마당 멀티가 없이 본진 자원으로 짜냈던 이영호 선수는 오히려 이제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자신이 불안한 상황이에요. 네, 스타일은 다르지만 앞경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이영호 선수가 이미 멀티하기엔 늦었죠. 벙커 한 3, 4개 지워버리고 탱크 계속 와서 야, 프리버 탱크 강력해. 리버의 활약 앞에서 지금 아까와는 달라요. 아까와는 다릅니다. 이거 아까처럼 이영호 선수가 자리를 잡기에는 조합이 지금 너무 강력하죠. 이영호 선수 일단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그 중앙을 장악했던 그런 전략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여기가 장이 안 되면 이영호 선수가 선택할 수 있었던 건 CG였습니다. 박영민 선수 자신에게 다가왔었던 대란의 병력을 무난하게 막아주면서 그 이후에 힘을 더 키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결국 두 번째 세트 박영민 선수가 잡아 쓰면서 세트 스코어 1대1로 타이를 만들었습니다.